오늘 우리 통일부 창설 40주년을 맞아서 통일가족 여러분과 또 우리 모든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지난 40년 동안 우리 통일부를 오늘에 있기까지 크게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들을 하신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40년 전 1969년 저의 은사이신 신태환 교수께서 초대 장관으로 취임하시어 사실은 저 또로도 함께 와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로서는 학교에 있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후에 제가 1988년 통일원 장관으로 올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일하던 일이 엊그제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일부 40주년을 맞습니다만 독일 통일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일 통일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우리도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통일부가 민족 공동체를 만들고 국가 통일을 이루는 목표를 보다 확고히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전략을 계속 개발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즉 통일로 향한 모든 업무는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의와 지원이 없이는 어렵다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국민 통합에도 앞장서는 정부 부처가 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40주년을 여러분과 함께 크게 축하하는 바입니다. 통일부 창설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통일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오신 통일가족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40년이면 인생으로 치면 이제 불혹의 나이입니다. 우리 남북관계가 상생과 공영을 지향하면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통일부에서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기축년이 출발을 했습니다. 또 통일부는 새로운 우리 현인택 장관을 맞이하셔서 더욱 의욕적으로 남북관계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았습니다. 저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으로서 저도 통일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 국회에서 통일부를 위해서 법률과 예산을 통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0주년 맞는 생일을 축하드리고 통일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통일부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통일부 창설 40주년을 한 가족으로서 축하드립니다. 통일부에 오늘 있기까지 선배님들, 동료들, 그리고 후배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사의 의의가 깊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특별한 일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남북관계는 금방 성과가 나지 않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인내와 열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이 마침내 결실을 이루어 우리 민족사의 큰 장을 여는 그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통일부 창설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면서 북한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양에도 개성에도 가보았고 금강산도 묘양산도 구경했고 북한 사람들과 만나서 편안히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단된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고 민족의 한을 풀어내는 일을 통일부에서는 담당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일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통일부 직원 여러분, 민족과 후손에게 통일이란 큰 선물을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한을 풀어내는 여러분들의 노고는 명예롭게 빛날 것이며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기억될 것입니다. 소중한 여러분께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지난 40년 동안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다져온 통일부의 창설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념과 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난 통일부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남북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의 단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이 실용적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세계 속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일부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통일부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오늘의 대한민국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하늘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별들이 채워져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책을 읽고서는 별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늘이 둘러져 있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통일이라는 하늘을 채우기 위해서 통일부가 반짝이는 듯이 보이지만 머지않아 통일부가 더욱 반짝일 수 있도록 통일된 대한민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별, 그 별의 이름이 통일부일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상생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통일부에 계신 분들을 뵐 때마다 더욱 그분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며 통일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통일부를 사랑합니다. 통일부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꾸준한 인내심과 동포의 따뜻한 정으로 통일부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협상으로 많은 교류와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바른 정착을 위해서도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터지는 통일부의 따뜻한 도움과 사랑으로 저는 원주 상지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한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남북한 통일의 주역인 통일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소망인 통일은 꼭 이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가 창설된 지 벌써 40년이 지났다니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30년 전 국토통일원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이 춥고 배고픈 곳에 뭐하러 왔나? 라는 갑작스러운 물음에 한동안 말을 못하고 당황해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통일부는 수많은 역경과 난관 속에서도 불모지나 다름없던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으로 온 국민을 감동시켰고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1989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분단 국가라는 냉엄한 현실에서 이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통일가족 모두의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남북 경협 사업을 선도하는 현대아산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식이 같을 수는 없지만 남북이 함께 잘 살기 위한 길을 열어나간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어려움과 시련은 반드시 극복될 것이며 더 큰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통일의 그날을 위해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통일부가 창설 40주년을 맞이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통일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통일부 업무와 인연을 맺은 게 한 20년 되고요. 통일부에 정식으로 출입을 했던 것은 10년 1개월이었는데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던 순간들, 그리고 감격스러웠던 순간들, 기쁨, 보람, 그리고 좌절을 지켜보면서 함께했던 그 시간이 참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국민들의 지나친 관심, 그리고 때로는 질타에 시달리면서 또 묵묵히 일하던 통일부분들 함께 지켜봤던 것, 제 인생에서 상당히 소중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런 어려움들이라는 게 사실 분단된 한반도에 사는 통일부 직원분들,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보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분단된 한반도 속에서 저희가 그 당사자의 지위를 잃지 않도록 하는데 정부 내에서 그리고 국민과 함께 통일부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외로운 선각자의 길, 하지만 보람찬 길 기대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통일부 창설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족의 통일 대업을 위해 애써오신 우리 통일부 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박수와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통일부가 걸어왔던 지난 40년간의 영역의 시간들은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이 함께 느끼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을 때 그 통일부 가족 우리 모두가 느꼈던 기쁨은 우리 국민, 우리 민족 모두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고 어려워질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안타까움, 고통은 또한 우리 국민, 우리 민족 모두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통일부의 발전이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의 발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비록 남북관계가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통일부 가족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기에 남북관계는 저는 통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저는 통일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일선에서 물러있지만은 통일 가족이라는 똑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통일부 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통일부 화이팅!